다시. 안녕하세요. 블리베어입니다. 요즘 리메이크된 블리베어. 다이아 구간 한 유저가 발견했습니다. 뭐야. 유튜브 구독자 3만명 됐어? 3만명 됐네. 유튜브 3만명 고맙습니다.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10만명 되면 뭔가 하겠습니다. 소환사의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한 명만 더 왔으면은 네이스. 천벌 이즈리얼. 나이스. 000 에코가 뭐야? 아니 난 또 원랜디 나무 빌린 거 브리핑하는 줄 알았네. 일단 패시브로 뼈방패를 빼. 뭐야? 뼈방패가 아니네? 그럼 뭐지? 골배를 잘 모르네. 천벌. 났죠? 들어가시고. 그리고 제가 해보니까 그 총검 빌드를 갈 때 무조건 리볼버 먼저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. 그니까 유지력 챙긴다고 이제 흠낫을 가는 것보다는 그냥 어떻게든 한 방에 질교하겠다 그런 마인드로. 아군이 당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와드 박으러 가는 척하면서 천벌을 한번 따. 마빙. 살짝 위험한데. 그래도 콤보 한번 들어가면은 무조건 킬각이거든요 이거. 그리고 내가 6렙이 더 빨라. 이거 큐쿨 돌면 킬가. 바로 리벌버 딱 올려주고 칼 두 개. 사실 안전하게 가면 여기서 닌탑인데. 선생님 결국 골배의 신이 되셨군요. 내가 완전 골드 우위에 있으니까 바로 공템 가주는. 근데 만약에 적 정글이 그레이브즈나 리신 같은 거였으면 닌탑 올렸어요. 제압되었습니다. 뭐야, 얘 탈출했나? 아, 벽을 느껴버린 건가? 아니 이거 타워 때리는 소리가 진짜 너무 찰져. 잭스 콩콩타도 이렇게 찬지진 않거든요? 8분의 철거 완료. 파괴왕 달성, 목재 두 개 지금. 선생님 너무 무재미네요. 그냥 다시 출항할까요? 아니 근데 방금 귀신에서 만족해가지고 오늘은 별로 안 땡겨. 원숭이 왔구나. 글 써라 페이저건.
중. 나 가는 중. 잠깐만. 선발. 이거 일단 불 쓰고. 이것 봐라? 아. 레이저건으로 끊어주고. 그럼 이제 화난 원숭이가 나한테 돌진하려고 할 텐데. 그래, 그때 바로 콤보. 정전을 찍을자. 얼마 전까지 개그 코미디 장르인 볼베 연구소 방송이었는데. 세상에 안 좋은 챔피언은 없다. 그게 제 롤 철학입니다. 이것 봐라. 비전 예측? 여기가 아니네? 이것 봐라. 아니 님들, 아이번도 그렇게 안 좋은 건 아니야. 그 금화첼에 아이번 장인이 있어요. 그 챔프가 발견이 안 돼서 그런 거지. 아이번만 말고 그 한 명 있어요. 러브 데이즈인가? 누군지는 몰라. 근데 우디르는 구린 거 맞는 거 같아. 아니야 아니야, 나 우디르 챌린저 찍을 때도 그 소리 나왔었어. 아직 발견되지 않은 거야 그 가치를. 선발. 캐리. 다이아몬드 프록스 우디르를 기억하시나요? 다이아몬드 프록스 우디르 레전드죠. 챌린저 프록스도 아니고 다이아몬드. 그땐 다이아가 제일 높았어. 오픽 탑 좋고요. 가렌은 에바만데? 아니 가렌 좀 빡세던데? 아니면 탑 칼리스타로 한번 참교요? 오케이, 우리 팀 앨리스면 인정이지. 바로 볼리베어. 아니 근데 볼리베어를 하니까 우리 팀 전갈이 탑을 안 오는 것 같아. 스킬을 일단 몰라가지고 어떻게 호응해야 될지 모르는 거지. 아이버맨처럼 매뉴얼 하나 만들자고? 탑갱 플리즈. 교방패 딱 빼주고 CS 먹으러 오면 한번 물어주고. 자, 빠르게 라인 푸시 딱 하면은 상대 정글로 가서 와드를. 우리 정글에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. 와그자까지 즐겨 좋고요. 탑 다이브 플리즈. 방어술 노플이니까 한번 물어 뜯으러 가볼까? 자, 용기 게임 좋고요. 아니 이거 원래 제들 못 잡는 각인데 볼리베어가 타워로 못 빼게 마크를 해서 쌀 수 있는 모습. 전문 용어로 이제 조닝이라고 하죠. 돌격! 버렸. 아니 볼리베어 상대로 다이브를 하네? 어림없지 바로 천벌. 아니 내가 보니까 가렌이랑 아웃솔 볼리베어 스킬 모르고 뭐야 저거 피통 1131인데? 하고 그냥 다이브 조져버린 것 같은데. 상대 정글 안 보이니까 숨어서 천벌을 딱. 미쳐 날뛰고 있습니다. 응?
너무 달고. 상대 리신 궁을 탑이 뺐기 때문에 정글 싸움에서 대승하는 모습. 이게 탑캐리지. 이 정도면 나한테 어시 하나 줘야 돼. 안 될 것 같은데? 어? 아니 엘릭스 뭐야? 맞아? 게임 끝났다. 전판 엘리스랑 완전 딴판이네. 어, 야 잠깐만. 아! 아니 엘리스 이거 완전 교활한 놈이네. 아니 전령을 쓰려면 라인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. 신기해서 침착을 하면 안 된다니까. 그러게요. 아, 다이브 마렵네. 아, 이쿨 돌았으면 이거 둘 다 잡았다. 너무 아쉽다. 땡겨! 페이저건 썼어! 사이브 가자! 어? 쟤든 스킬 쿨을 알고 다이브 했어야 되는데 계산하고 너무 막 다이브 해버렸네? 아 테이저건 아낄 걸 그랬나? 야 이거 더 죽으면 안 돼. 상대방의 카사딘, 블라디, 라이즈 그리고 아펠리오스 이 챔프가 있을 땐 절대 던지면 안 돼. 노데스 가겠습니다 지금부터. 잠깐만 솔직히 이건 템 아렵잖아. 한번 더 쓸 수 있어. 테이저건 써! 오, 이것 봐라. 아웃솔 노플이잖아. 여기 와드구나. 그럼 빠지는 척 하면서 페이저건 쓰고, 공 씹어주고. 고맙다. 아씨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 씨. 가는 중. 여기에서 귀환 중이다. 페이저건 써. 너 죽었어 임마. 검거 완료. 보여주나? 오! 나 간다. 야, 그럼 내 천벌이 안 맞잖아. 페이저건 막타. 천벌. 형, W. 이거 피하면서 한번 스톤 넣어주고. 캐리. 여기서 더 하면 내 절이야. 패자. 1절만 더 할까? 나 테이저건 있는데? 바렌 W 풀릴 때? 도망가야 돼.
건거해. 캐리. 1, 2, 3, 4, 5, 6, 7, 8, 9, 10, 11, 12. 이거 1페이지 다 볼베 순으로 채우고 싶은데? 그러려면 플레 아래로 가야 하지 않을까요? 저는 앞으로 롤하면서 플레 갈 일이 없어요. 진짜 만약에 진짜 낮은 확률로 플레를 가게 된다? 그러면은 플레로 강등되기 전에 롤 접을 거야. 저는 이 게임 하면서 실버를 가본 적이 없어요. 왜? 시즌2의 배치를 골드로 받았기 때문에 실버 이하로는 가본 적이 없어. 저도 실버로 가본 적이 없어요. 브론즈여서. 슬프네. 근데 그 기죽을 필요가 전혀 없는 게 브론즈면 정상인이야. 정상인의 삶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. 그게 대학교에서도 보면 골드가 이제 일반인, 아니다, 일반인 중 잘하는 그런 티어. 브론즈, 실버, 인싸, 그리고 플래티넘. 이제 학교 끝나면 PC방에서 롤하는 학생. 다이아몬드. 학교 끝나면 집에서 롤하는 학생들. 내려. 다이아는 학교 안 가는데요. 아니야. 마스터. 휴학. 혹은 학사 경고. 아, 이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고 제가 주위에서 봤을 때 이런 느낌이었어요. 절대적인 건 없습니다.